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아이스브레이킹 두 번째 소개입니다. 이번 영상도 주석 기능을 활용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보통 뭐죠? 소개죠. 강사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듣고 있는 수강생들끼리 소개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보통 같은 회사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회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 위해 모인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특히나 이런 같이 듣는 수강생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저도 각자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온라인 강의 때 소개를 하는 건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누구 먼저 할 것인가?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대부분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거나 또는 순서를 정할 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 계시는 누구누구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약간 좀 반강제적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런 소개들을 해주신다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뭘 해주시냐? 바로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바로 버추얼 볼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버추얼 볼 게임은 ATD 버추얼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한 사례였는데 자기소개할 때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수강생들끼리 소통하는 방법. 이렇게 출석부를 미리 받아 놓으시면요. 교육에 참석하시는 명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석 작성을 활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게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공게임? 어떻게 하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사인 제가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의 손예진 강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라인 강의법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7차 수 강의 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재밌고 유익한 온라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라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제가 듣고 싶은 누군가의 명단으로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짠! 이렇게 실제 공을 토스하듯이 이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손예진이 정태진이라는 학습자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태진이라는 학습자분은 다소 당황스럽긴 해도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강사가 정태진님 뭐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담돼 이러지만 학습자들끼리 소개를 하게 되면 덜 부담돼요. 정태진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또 다른 분에게 토스를 하는 거죠. 아,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차성연이라는 분에게 토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아주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해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느냐? 일단 강사가 어떤 딱 지목을 하게 되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또 학습자들끼리 소통이 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출석부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나누는 버추얼 볼게임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석부 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PPT를 만들어서 수강생들이랑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강의 자료는 밑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PPT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강의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